예, 이번에는 조금 더, 그 세트인데 이름은, 이 스튜디오 세트 이름이 지금 그 세트 리오 2-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세트를 로딩해서 PPT 파일을 여기 올렸는데 아까처럼 이제 화면을 한번 제가 그 화면 캡처를 가지고서 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, 이 안에 그 PPT 파일이 로딩이 되죠. 이것은 그 설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그 파워포인트 윈도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. 이게 떠서 이런 화면, 파워포인트 화면이 올라와서 여기에 보이게 돼서 이 화면에 있는 요 PPT 파일 요걸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다음 장 다음 장 이걸 돌리면 여기 돌리면 커지고 오른쪽을 누르면 더 커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마우스에 라이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죠. 또 레프트 클릭을 하면은 그 전으로 가고 여기 회전을 하면은 요 컨텐츠가 움직이는 겁니다. 이 지금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고 이거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 클릭은 요 위에 장면 위에 있는 장면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가 되고 요 위를 돌리면 파워포인트가 바뀌게 돼서 강의를 할수 있고 왼쪽을 누르고 그리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이 스튜디오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올려서 하는 건 그렇다더라도 요 이제 요 배경을 지금 비디오를 넣었죠. 지금 장면 1에는 배경이 이렇게 생기고 또 장면 2에는 이 초록이 갔는데 한번 장면 1에서 그 지금 어떤 것이 된 거냐면 요 화일이 되어 있는데 장면 1의 배경을 틀어보면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화면을 이 스튜디오 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하겠습니다. 여기서 장면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 안에서 그 벽면에 이제 여기죠. 요 벽면에 있는 걸 보면 그 비디오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런 비디오죠. 이 비디오를 여기다 클릭을 해서 이 화면에 넣었는데 한번 이 클릭을 보면 어떤 비디오가 온 거냐면 사실상 이 비디오는 그 장면에서 이 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된 비디오였습니다. 한번 이걸 줄여서 쭉 줄여서 어떤 비디오였는가 보면은 이런 비디오죠. 이런 비디오를 키워서 스케일링한 거죠. 여기 요걸 키워서 요 커브 요 공간을 요 밑으로 갔다가 이동 요거 이동이죠.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더 키우고 이 스케일이 잘 되니까 키워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색깔을 약간 변화시켜서 약간 초록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요 초록색이 비트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면을 전환시키고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뒤에 애니메이트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고 이들 장면들이 다 손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수 있다.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해도 되죠. 제 방은 이렇게 되니까. 파워포인트만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런데 이 스튜디오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. 그래서 이 PPT 같은 것을 킬 수도 있고, 비디오도 가져올 수가 있고, 이렇게 되는데, 이런 방식에서 강의가 만들어지고 녹화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만을 크게 하고 할 때는, 이거보다 더 크게 할 때는 이렇게 녹화하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녹화를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파워포인트 저 뒤에 비디오를 넣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기 있는 요 프레임 요 배경에 있는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 다시 모니터를 제가 켜서 하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이거 대신에 다른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했을 때 어떻게 레이어에서 변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배경을 바꿔 보겠습니다. 이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그 스위칭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 스튜디오 메뉴만을 키면 이렇게 커지죠.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서
장면 1에, 뭐 장면 2도 되지만 장면 1에 이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그냥 이렇게 강의해 되는 겁니다. 꼭 그것이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배경이 있는데, 그럼 거기다가 한번 여기 있는 요거를 켜보거나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. 물론 여기서 그 다양한 걸 넣을 수가 있죠. 뭐 추가를 눌러가지고 추가해서 뭐 다른 파일들 할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우선 이것만, 이걸 예를 든다면 이걸 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하나 이미지가 된 거죠. 그래서 얘를 그 옮겨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인데, 이 이미지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투명도, 여기 투명도를 조정시켜 보면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투명도가 있어서 저 뒤가 보이는데, 이것이 가려, 이 부분이 보기에 흉하니까 이거를 저 뒤로 밀어서, 뭐 이걸 앞으로 뒤로 따는 게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밀으면은,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한 거죠. 그린색이 들어왔으니까. 이걸 밀으면은 얘가 앞으로도 오고 뒤로 가는 걸알수 있죠. 거기에서 얘를 키워주면 이렇게 그 단조로운 까만색이 아니라, 이게 만약 없으면 이런 화면이었죠.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할수 있다. 물론 여기에도 이 트랜스페런스를 조정한다거나, 완전 조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런 건데,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 DP디오가, 여기에 이 그림만 나오면 좀 단순해 보이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고, 여기서도 또이 크기나 이런 걸다 만들어서 넣고, 거기서 알파 투명도를 조정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요령이 됩니다. 즉 모든 이 스튜디오의 그 레이어, 여기 있는 것들은 3D 공간상에서 앞으로 뒤로 좌우로 움직이고, 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이거 여기가 있는데, 이 카메라라는 것도 여기 커서랑 그림 여기다 그냥 메뉴에 넣은 거죠. 실제 이거는, 여기 있는 거는 카메라가 됩니다. 여기를 한번 이 클릭해서 움직이면 전체가 바뀌죠.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니까. 그래서 3D 공간에서 있던 카메라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, 또 반대로 여기 오른쪽을 누르고 하면은 위아래들이 바뀌고, 이렇게 줌이 되기도 하고, 왼쪽을 누르면 줌, 오른쪽을 누르면 좌우도 바뀌게 돼서, 전체로 움직이는 것도 세팅을 할수 있는 게이 카메라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빨간색 변했죠. 여기 7이라고 하는 빨간색 변하는데, 커서를 더 크게 하려면 크게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많이 커졌죠.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제공이 되고, 여기에서 마우스를 눌러서 줌잉이나 줌아웃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, 실제 카메라 안 움직여도 이런 줌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세트에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한번 몇 가지 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시고, 이것을 통한 녹화, 또 방송 이런 거 직접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.